테크5 끝내고 부랴부랴 넘어왔습니다. 한 달의 시작을 알린다고는 하는데 늘 제 욕심 때문에 업로드가 늦어지고 있죠. 아무튼 신작 게임 리스트 디몽크의 게임5입니다. 2024년 9월 이들은 매력적인 게임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그래서 정말 고민 많이 했습니다. 보너스가 10개가 넘어요. 그래서 게임 하나하나 좀 간결하게 풀어내겠습니다. 더 빨리 나왔어야 했는데 눈치 없이 더위 꺾이려니까 출시됩니다. 더 캐스팅 오브 프랭크스톤. 수상할 정도로 컬트, 호러의 진심인 슈퍼매시브의 신작입니다. 결국 또 호러인데 지금까지 제작된 타이틀들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데드 바이 데이라이트 세계관을 활용했어요. 1980년 여름 미국 오리건주 시더힐에 위치한 제철소를 배경으로 합니다. 호러 영화 제작에 큰 꿈을 가진 4명의 친구들이 8mm 카메라 들고 찾아갔다가 대충 봉변당하는 이야기예요. 끔찍한 살인마 그리고 미스터리한 사건들. 파란만장한 젊은 친구들 골로 보내는 거 도같은 슈퍼매시브입니다. 이전에 슈퍼매시브가 내놨던 호러 게임들과 크게 다른 느낌은 없어요. 인터랙티브 무비 장르로서 가질 수 있는 특징들은 거의 그대로입니다. 리얼한 캐릭터 묘사, 분기별 플레이어 선택에 따른 각기 다른 결말, 그런 것들 말이죠. 조금씩만 그냥 비트는 거죠. 그럼에도 호러 장르를 좋아한다면, 대바대 세계관에 여전히 흥미를 갖고 있다면 놓칠 수 없는 신작이라고 봅니다. 플레이스테이션 5 사용자라면 한 번쯤 플레이해봤을 타이틀 아스트로 플레이룸 다 아시죠? 듀얼센스 성능을 가장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무료 타이틀이었습니다. 기대 이상으로 게임 품질도 좋았기 때문에 플스5 런칭 초기에는 무료 게임임에도 베스트 타이틀로 꼽히기도 했죠. 그런 아스트로 플레이룸의 후속작 아스트로봇이 출시됩니다. 난파된 플레이스테이션 모선, 우주 곳곳에 흩어진 보트를 찾기 위한 아스트로의 모험 이야기를 다루죠. 그런데 전작과는 달리 이번에는 무료 게임이 아니에요. 대신 그만큼 게임 볼륨이 많이 커졌습니다. 정글, 화산 등등 50개 이상의 스테이지, 70여종의 야생동물, 플레이스테이션 유명 캐릭터들을 닮은 150명의 VIP 봇들도 준비됐습니다. 스케일이 많이 커졌어요. 추가된 새로운 기술들과 스테이지별 각기 다른 특징들을 담아낸 듀얼센스의 역동적인 햅틱 피드백, 적응형 트리거, 이번에도 여전합니다. 개발사 팀 아소비는 이번 아스트로봇의 가장 큰 포인트를 상호작용과 보상이라고 말했습니다. 게임 내 눈으로 보이는 대부분의 물체들은 단순 장식이 아닌 장난감처럼 움직여볼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스테이지 전반에 보상들을 숨겨놓음으로써 또 그걸 찾아내는 즐거움에도 신경을 많이 썼다고 해요. 아이들과 함께 하기에도 좋은 게임이 될 것 같습니다. 플레이 타임은 약 15시간, 이것저것 다 찾는다고 하면 그보다 조금 더 오랜 시간 즐길 수 있습니다. 아스트로봇 오직 플레이스테이션 5로만 즐길 수 있습니다. 화끈한 액션, 시원한 처형, 상징적인 무기 체인소드. 세 번째 타이틀 워해머 40K 스페이스 마린 2입니다. 2011년 출시됐던 타이틀의 후속작이에요. 대균열 이후 찾아온 암흑제국의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요. 이걸 인도미투스 시대라고도 부르는데, 몰려든 카오스와 외계 세력으로부터 이 붕괴 직전까지 물린 인류 제국의 대반격을 그립니다. 전작으로부터 약 100년 후의 시점을 다룹니다. 쭉 늘려서 설명해봐야 복잡해지니까 대충 이 정도로 요약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이번에도 스페이스 마린들을 주인공으로 합니다. 게임 제목이 스페이스 마린이잖아요. 화면을 꽉 채우는 몰려오는 적의 무리, 근 원거리 하이브리드 전투, 신작답게 훨씬 더 파격적으로 느껴지는데, 이게 싱글플레이 게임 같아 보이지만 최대 3인 협동 플레이까지 지원해요. 그래서 3인 협동 스토리 캠페인, 3인 협동 모드, 6대6 PVP 모드, 3가지 멀티 모드가 포함됐습니다. 나만의 멋진 스페이스 마린을 완성시킬 수도 있어요. 이 스페이스 마린 디자인은 진짜 볼 때마다 좀 뽕이 차는 것 같아요. 개발사는 세이버 인터랙티브, 2021년 출시된 월드워지 개발사입니다. 아쉬운 점도 많은 게임이었지만 어쨌든 베테랑들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평균 이상의 품질을 지닌 게임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나올 때마다 거의 다 즐기는 게임 시리즈 워해머입니다. 저도 그렇게 뭐 워해머에 대한 이해도가 높진 않아요. 그럼에도 즐기는데 문제없는 프랜차이즈, 저는 그게 워해머 40K라고 봅니다. 생각 없이 하기 좋아요. 리마스터라서 관심을 껐었는데 알고 보니 리메이크급의 리마스터였습니다. 데드라이징 디럭스 리마스터. 데드라이징은 2006년 출시됐던 캡콤의 액션 어드벤처 게임입니다. 특종에 목말라 있던 프리랜서 기자 프랭크 웨스트를 주인공으로 하고요. 윌라멧이라는 쇼핑몰에서 벌어지는 72시간의 이야기를 그립니다. 좀비를 소재로 하는 호러 액션인데 고어 표현만큼 또 코믹 요소도 많아서 사실 그렇게는 무서운 게임은 아니었어요. 어쨌든 그랬던 게임이 RE 엔진으로 완전히 현대화됐습니다. 그저 비주얼만 현대화된 건 아닙니다. UI, 조작 시스템들도 개선됐고 오토세이브 기능도 포함됐습니다. 공식적으로 한국어도 지원하죠. 나 때는 엑스박스 360 영어판으로 즐겼는데 부럽수다. B급 감성이지만 다시 봐도 전례 없는 신선함이 있었어요. 마트하는 좀비로도 가득하지만 즐길 거리들로도 가득했거든요. 제한된 시간, 좀비 때, 흥미로운 보스전, 여러 무기와 의상들. 생각해보면 데드라이징 이후 이런 느낌의 좀비 게임들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나마 흥미로웠던 게 제게는 데이즈곤, 그 정도가 기억에 남는데, 정확히 이 데드라이징과 같은 특별함을 남기는 게임은 저는 지금도 없다고 생각해요.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전에 있었던 에로티카 판정이 사라졌어요. 야한 사진 못 찍는다고요.
용사 링크가 아닌 공주 젤다를 주인공으로 하는 게임입니다. 젤다의 전설 지혜의 투영. 하이랄 대지에 나타난 요상한 균열로부터 왕국을 구하는 젤다 공주의 모험 이야기입니다. 꿈꾸는 섬 확장팩 느낌인데 자세히 보면 또 많이 달라요.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에코, 메아리에 있죠. 트라이로드를 활용해 사물들을 복제하고 또 그렇게 게임을 풀어나갑니다. 예를 들어 침대를 만들어서 휴식을 취하거나 연달아 폭에서 계단을 만들고 높은 언덕을 올라갈 수 있죠. 뭐 그렇게 다양한 퍼즐들을 풀고 숨겨진 장소를 찾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전투도 있어요. 몬스터들을 복제해서 자신의 몸을 지킬 수 있습니다. 여전히 창의적이고 흥미로운 하이랄 탐험. 진짜 젤다 팬이라면 놓칠 수 없는 따끈한 신작입니다. 제가 준비한 메인 리스트는 모두 끝났습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놓치고 싶지 않은 신작들이 너무 많았어요. 메인 리스트에 포함되지 못한 다른 게임들 간결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1944년 세계 최고 과학자들로 구성된 특공대팀 이그리마 스쿼드 vs 악마 나치. 흥미로운 시나리오를 지닌 새로운 RTT 잠입 게임입니다. 수메리안 6. 코만도스 생각하시면 돼요. 오컬트 과학 무기와 고대 수메르 유물을 활용해 세계 정복을 꿈꾸는 나치의 계획을 저지하고 세계 평화를 수호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대체 역사물이에요. 코만도스와 더불어 울펜슈타인과 같은 그런 스타일의 게임, 그런 시나리오의 게임들을 재밌게 즐기셨다면 가볍게 도전해볼 만한 가치는 있어 보입니다. 마니아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넣었습니다. 해리포터 퀴디치 챔피언. 해리포터에 등장하는 빗자루 스포츠 그겁니다. 각기 다른 플레이 스타일의 4가지 포지션, 최대 3명의 친구들과 함께 한 팀을 이룰 수 있습니다. 온라인 멀티플레이를 대응하는 거죠. 육성 요소, 커스텀 요소까지 포함되어 있고 듣던 중 반가운 소식은 인앱 결제 요소가 없다는 겁니다. 요즘 참 보기 드문 선택인데 잘 되길 빕니다. 큰 기대는 안 해요. 에이지 오브 엠파이어, 그 다음 에이지 오브 미솔로지.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2002년 출시작인데 이것도 현대화되어 돌아옵니다. 리톨드. 에이지 오브 엠파이어 시리즈와 매우 흡사한 RTS예요. 그리스, 북유럽, 이집트, 아틀란티스, 초기 4개의 진영이 있고 각 문명별 신화 속 신들과 괴물들이 등장합니다. 이게 엠파이어 시리즈와 좀 다른 점이죠. 50개의 미션 캠페인 그리고 온라인 멀티플레이도 지원합니다. 엑스박스 게임 패스로 출시와 동시에 즐길 수 있어요. 저는 패스. 옛날에 재밌게 했어요. 뭘 또 해. 매번 새로워졌다고 하지만 크게 달라짐 없는 게 스포츠 게임입니다. 여하튼 달라졌음. NBA 2K25가 돌아왔습니다. 새로운 애니메이션 추가, 새로워진 드리블 엔진을 가미해 더 사실적이고 역동적인 동작을 구현해냈습니다. 매번 하는 말인데 뭐 그렇다면 그런 거겠죠. 중요한 포인트는 따로 있어요. PC버전. 직전까지 콘솔과는 다르게 PC버전은 이름만 바꾸고 구형 엔진을 사용했었습니다. 때문에 같은 게임, 다른 느낌으로 PC버전은 정말 많은 비판을 받았었어요. 근데 이번 작부터 PC버전도 차세대 엔진이 적용됨으로써 콘솔 버전에서만 경험할 수 있었던 새로운 기능들, 시스템들을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물론 여전히 PC버전만 크로스플레이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이게 어디예요? 테스트 드라이브도 정말 오랜만에 돌아옵니다. 테스트 드라이브 언리미티드 솔라 크라운. 1:1 비율로 재현한 홍콩섬을 무대로 합니다. 오픈월드죠. 제가 보기엔 이게 가장 큰 특징으로 보이는데 단순 레이싱만 즐길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운송 및 뭐 호송대 임무와 같은 더 다양한 콘텐츠들이 준비되어 있다고 해요. 돈 벌어서 차 사고 커스텀하고 차고에 전시할 수 있죠. 포르자 호라이즌에 니드포스피드를 결합한 느낌이랄까요? 근데 포르자 호라이즌이 있는데 이거를 즐길 이유가 있을까라고 생각은 들지만 어쨌든 시리즈 팬들이 있기 때문에 넣었습니다. 옛날에는 테스트 드라이브 그래도 잘 나갔어요. 달마다 하나씩은 무조건 나오는 소울라이크입니다. 에노토리아, 더 라스트 송. 이탈리아 민속에서 영감을 받아 제작된 액션 RPG입니다. 다른 소울라이크들과의 차이라고 한다면 역시 전투에 있죠. 쓰러뜨린 적의 가면을 착용해서 새로운 플레이 스타일을 연속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별의 커비처럼. 30개 이상의 마스크가 준비됐고 플레이 중 최대 3개의 가면 세트를 보관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해제 가능한 68개의 스킬들, 120개 이상의 무기, 45개의 주문 등등을 다 고려했을 때 최대 1억 5천만 개의 빌드 조합이 가능하다는 거. 사실 조합법이 많다고 해서 다 즐거움으로 이어지진 않는다고 보는데요. 이런 장르를 누구보다 사랑한다면 눈여겨봐도 뭐 나쁘진 않겠죠. 너무 재밌게 했던 게임의 후속작인데 아쉽게도 보너스로 밀렸습니다. 프로스트 펑크 2. 혹독한 겨울 배경, 도시 건설과 전략, 생존을 버무린 시뮬레이션 게임입니다. 전작으로부터 약 30년 후의 이야기거든요. 여전히 혹독한 걸 보니 나아진 건 없나 봐요. 게임 규모는 훨씬 커졌어요. 그리고 의회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입체감이 더해졌죠. 정치질. 추워서 먹고 살기도 힘든데 인간들 욕심들까지 채워져야 한다니 제법 바빠지겠네요. 프로스트 펑크 2 출시와 동시에 엑스박스 게임 패스로도 즐기실 수 있습니다. 벌써 두 번째 FC입니다. EA 스포츠 FC 25.
NBA와 같습니다. 이것도 나올 때마다 늘 완전히 새로워졌다고 하죠. 항상. 짧게 요약하겠습니다. 제가 보는 이번 작의 포인트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FCIQ 도입. 실제 세계 데이터로 구동되는 새로운 AI 모델입니다. 보다 더 지능적이고 역동적인 게임 플레이 경험을 제공한다는 겁니다. 대충 이렇게 설명할게요. 두 번째, 커리어 모드 개편됐습니다. 라이브 스타팅 포인트를 통해서 현실 세계 기반 스토리라인을 경험할 수 있게 됐다고요. 세 번째, 저는 이게 제일 크다고 보는데요. 배성재 캐스터, 이명철 해설위원의 우리말 해설이 포함됐습니다. 정말 오랜만이죠. 우리말 해설. 몇 년 만입니까? FC25 팬이라면 놓칠 수 없죠. 동물원 사육사의 행복한 브이로그 뭐 이렇게 끝냈으면 서로 평화롭게 다 행복했을 텐데 여기에 또 호러를 가미했습니다. 주코시스. 알 수 없는 원인으로 기형적으로 변해버리는 동물들. 플레이어는 감염의 원인을 찾고 백신을 만들어서 동물들을 치료해줘야 됩니다. 문제는 모든 동물들을 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선택이 강요되죠. 그에 따른 멀티엔딩. 애매하긴 한데 제가 동물을 워낙 좋아해서 넣었습니다. 하진 않을 거예요. 무서우니까. 끔찍하게 변한 동물들보단 이게 낫죠. 기분이가 너무 좋아집니다. 타이니 글레이드. 플레이어 마음대로 레고 조립하듯 건물과 마을을 만들어 볼 수 있는 게임이요. 뭐 마을을 만들 수 있다고 표현하긴 좀 그런데 어쨌든 정답은 없어요. 언제든지 언덕을 끌어올릴 수도 있고 외벽 디자인을 바꿀 수도 있죠. 색깔도 바꿀 수 있고 동물을 죽이거나 사람들과 경쟁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디오라마 만드는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별거 없어 보이지만 꼭 게임이 뭐 대단한 게 있어야 될까요? 저도 인생 뭐 없는데 열심히 살잖아요. 뭐 게임도 그럴 수 있지. 마지막입니다. 파이널 판타지 16 PC 버전이 출시됩니다. 워낙 유명하고 제가 리뷰를 했던 게임이기도 하죠. 마더 크리스터를 둘러싼 국가 간 분쟁, 소환수의 힘을 품은 도미니언들의 이야기. 이전까지 파판과는 결이 많이 다른 게임이에요. 크리스터를 다룬다는 것은 똑같은데 가장 액션 게임에 가까운 타이틀이 16이었다. 제게는 좀 아쉬웠지만 다른 분들에게는 인생 게임이 될 수도 있다고는 생각해요. 플레이스테이션이 없어서 못 해봤다면 이번 기회에 해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죠. 제가 준비한 신작 게임 소개는 모두 끝났습니다. 정말 많았죠? 이걸 압축하고 줄이느라 너무 힘들었습니다. 더 성의 있게 하고 싶었지만 그렇게 되면 영상이 30분은 그냥 넘을 것 같아서 최대한 요점만 마르려고 노력했어요. 이번 9월도 즐거운 게이밍 라이프 되시길 바라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디몽크였습니다.